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에서 표를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판다스 모듈을 활용하면 쉽게 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저처럼 파워포인트에 익숙한 사람이 판다스 모듈로 표를 만들다 보면 뭔가 모르게 불편하고 에러가 자주 발생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파워포인트에서 표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판다스 모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표 그리기 메뉴를 이용해서 가로, 세로 몇 칸씩 만들 건지 먼저 선택하고 이렇게 빈칸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 필요한 내용을 채워 갑니다. 그렇다면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표를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판다스 모듈을 임포트해 줍니다. 뒤에 S를 써서 PD라는 별명으로 주로 쓰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표를 만들어 볼 겁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생성되는 표와는 다르게 파이썬에서의 표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표처럼 생긴 자료형을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위에 가로줄은 컬럼이라고 하고 가장 왼쪽 세로줄을 인덱스라고 합니다. 저두 부분이 어떠한 상태를 분류하거나 기준이 되어서 특별하게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안에 내용은 제가 임의로 설명하기 쉽도록 컨텐츠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컬럼과 인덱스는 실제로 공식적으로 쓰여지는 명칭이고, 컨텐츠는 제가 임의로 붙인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썬에서 데이터 프레임 자료형인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세 가지 구역을 리스트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컬럼과 인덱스는 한 줄이니 쉽게 리스트로 표현하면 되지만, 컨텐츠는 가로줄을 한줄한줄 리스트로 만들어서 각 줄을 또 하나의 리스트로 묶어주게 됩니다. 이중 리스트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구역에 대한 정의를 했으면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메소드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데요. 괄호 안에 컨텐츠를 처음에 넣고 컬럼과 인덱스를 미리 만들어 놓은 리스트와 연결시켜주면 데이터 프레임이 하나 생성되게 됩니다. 설명드린 코드를 주피터 노트북으로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이것을 한번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PPT에서 파워포인트에서 이런 표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파워포인트에서 표를 만들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에 빈칸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이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컬럼을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내용 컨텐츠를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아예 빈칸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냥 내용을 구성을 해서 다시 실행하면 그냥 진짜 빈칸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빈칸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 내용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 때마다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가로줄로 네 칸을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은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아, 여기 요 콘텐츠도 하나씩 늘려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늘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3 곱하기 3, 4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적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딱 만들 수 있도록 하면은 되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으로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컬럼 넘버 콜 넘이라는 변수를 3으로 만들어주고요. 3 곱하기 3으로 만든다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index int num 3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포문으로 이 column이라는, 일단 column과 int를 이런 식으로 빈 리스트로 만들어줘야 될것 같고요. 포문으로 요 비어있는 애를 딱 집어넣으면 될것 같아요. for i in range 0부터 3까지, 3까지, 콜 넘까지
이렇게 하면은 콜에다가 어펜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3이기 때문에 세번 반복해서 이러한 문자를 콜이라는 리스트에다가 집어넣겠다가 되는 거고요. 요거를 그대로 쓰는데 요거를 인드로 바꾸고 얘도 인덱스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프린트 콜과 인드를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어떠한 리스트가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콜과 인드는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컬럼 내용이 이각 리스트로서 몇번 들어가는지 적으면 될것 같은데요. 이게 내용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같은 가로줄이니까요. 근데 이 가로줄이 몇번 반복되는고 하니 요 인덱스의 개수랑 똑같습니다. 세 번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그 인덱스의 개수는 우리가 이미 세놨죠. 인드 넘이라고. 그래서 요거를 또한 포문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콘이라는 빈 리스트를 만들어 줘야겠죠. 여기다가 어펜드를 할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몇번 정도 이 콘에다가 리스트를 넣느냐. 이 인드 넘만큼 넣어줄 거니까 요거를 복사해서 넣어주고 어떤 거에다가 넣을 거냐. 콘이라는 컨텐츠에다가 넣을 거죠. 근데 넣을 것은 무엇이냐면 이 col, 콜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충 된것 같아요. 프린트 콜을 한번 해볼까요? 아, 콜이 아니라 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3x3을 만들 준비가 다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들고 가서 써먹어 보면 빈 데이터 프레임이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서 칸이 몇 칸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게좀 흠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는 문자열을 넣을 게 아니라 아예 0으로 꽉 채워버리면 더 보기 좋겠죠. 그래서 fill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제가 0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빈 문자열이 들어간 자리에다가 p를 다 집어넣으면은 뭔가 깔끔하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3 곱하기 3 컨텐츠를 가지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는 4 곱하기 4지만 우리가 내용을 기준으로, 컨텐츠를 기준으로 3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매번 쓰려면 어떠한 함수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def, 그다음에 df_maker라는 함수로 만들어줄 건데요. 그 내용은 column number와 int number 그리고 fill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3 곱하기 3이라고 하면 3, 3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채울 거냐? 0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지우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성되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return 해줘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df 메이커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요거를 실행을 해주고 df 메이커 10x10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쉽게 10x10을 만들 건데 내용은 blank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 10x10 요거 좀 해서 10x10 내용을 가지는 이런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를 처음에 만들어 보는 과정을 파워포인트에서 하는 것처럼 쉽게 할수 있도록 이런 dfmaker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는 것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비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채워보는 그런 작업들을 해볼 겁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